올림픽 대진표가 나왔다. 2000년대 이후 세계 여자 핸드볼은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었다. 우리의 강점인 스피드를 따라잡았고 월등한 신체 조건으로 몸싸움과 체력에서도 한 발 앞선다는 평가다. 이번 올림픽 역시 본선 진출 12팀 중 8팀이 유럽이다. 한국이 속한 B조에는 강호 러시아와 프랑스가, A조에는 우승후보 노르웨이가 포진하고 있다. 8팀이에요. 나중에는 기술은 안 해도 다 필요 없어. 충분히야, 충분히. 아무리 정신적이 좋아도 체력이 안 되면 그 정신력 살아갈 수가 없어. 단 게임, 한 게임 이 정도 갖고는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한 게임 정도는 치를 수 있어. 반복되는 경기는 체력 없이는 할 수가 없어. 힘 좋은 유럽팀을 상대로 다섯 게임 중 두 게임 이상을 이겨야 8강이다. 40분 합니다, 40분. 40분 하는데 하는 거 봐서 딱 봐서. 관건은 체력. 이를 위해 대표팀은 일주일에 두 번 지옥 훈련을 한다. 다섯, 여섯, 10개, 진짜 10개, 10개! 여덟, 아홉, 셋, 3개 더! 하나, 둘, 셋! 고강도 근력 운동과 전력 질주를 번갈아 반복하는 이 훈련은 뛰고 몸싸움하는 핸드볼에 최적화된 훈련이다. 이 훈련이 진짜 힘들어요. 저기서 러닝머신을 최고로 올려놓고서 심장이 막 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계속 1분 동안 들어있으니까는 이 순간 넘어야 할 산은 나 자신이다. 숨이 턱에 차는 극한의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. 이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. 힘들어요. 괴로운데 딱 다 끝내고 나면은 되게 그냥 개운하고 딱 보람되고 하는 훈련이에요. 그 대신 후유증이 크죠. 그 다음 훈련할 때, 그 다음 훈련할 때는 다리가 안 떨어지고. KBS